캘리포니아의 아침은 정말 시끄럽네요. 뭐 맨날 사람을 깨워. 나무 자른 거 분쇄하고 있네요. 내 차 바로 뒤에 대야 되나? 와, 바로 옆에서는 나무 자르고 있고. 참으로 오랜만에 이틀 연속 샤워하러 가는 길입니다. 뭐야, 여기가 문이 아니야? 뭐야, 여기도 문이 아니야? 얼씨구? 어락쇼? 아, 나 참 어이가 없네. 아, 웰리? 이틀 연속으로 샤워하니까는 뭔가 적응이 안 되네. 저 앞이 다운타운 LA 같습니다. 스카이라인은 별로 멋이 없다. 스카이라인은 토론토가 멋있지. LA 차 정말 많네요. 아, LA 내 스타일 아니야. 아, 여기 진짜 너무 복잡해. 길도 진짜,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 앞에 길이 1층, 2층, 3층, 4층. 와. LA is not safe. 여기가 할리우드 길이네요. 이제 도착했습니다. 야야, 조용히 해. 저 여기 할리우드 길에다가 주차해놨고요. 2-hour parking. 어? 아, 여기 무료 주차가 아니구나. 얼마야 이것도 그럼? Pay at pay station. 아, 번호. 씨. 뭐야 이거 번호 지워졌잖아. 이 앞에 차가 340. 341. 그러니까 제 건 339겠네요. 아, 나 이거 진짜. 맥스. 두 시간이지? 아, 이불밖에 안 하는구나. 이불이면 뭐. 어라? 끝이야? 뭐 영수증 이런 것도 안 나와? 아, 영수증 나오는 데가 없구나. 지금 1시니까 3시까지. 어, 뭐야. 바로 바닥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게 뭐였더라, 이거? 이름을 까먹었네. 내가 아는 사람이 없네. 어, 여기는 빈칸이다. 어, 내가 아는 사람 나왔다. 아는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월트 디즈니. 어, 뭐야, 스누피도 있어? 어, 심슨 가족. 케니지. 어, 이거 한국에서 킴 베싱저라고 불린 킴 베이싱을. 어, 이거 007인가? 이 사람? 피어스 브로스는? 오, 찰리 쉰. 어, 이 사람 마술사 아니야? 데이비드 카퍼필드. 이거 우리 브로 크리스 락. 어, 이거 우리 캐서방 아니야? 캐서방. 아, 이혼했나? 니콜라스 케이지. 아, 이거 너무 바닥만 쳐다보면서 가니까는 할리우드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있었어요. 와, 여기 기프트샵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어, 이거 뭐였지? 터미네이터였나?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29불. 어, 가격 괜찮네. 어, 이거 그래미 아니야? 아카데미였나? 베스트 덴티스트. 재밌다 이거. 베스트 유튜버 없나? 베스트 유튜버 있으면 내가 산다. 어, 베스트 투어리스트 바이벌 오브 더 이어. 진짜 별의 별걸 다 만들어놨네. 이거 뭐 하나만 걸려라 이거지. 베스트 어시스턴트, 뭐 베스트 허스밴트 이런 거 인정. 근데 이런 건 너무 좀 장사석 보인다. 베스트 네피우, 베스트 애드미니스트레이터 이런 것도. 베스트 니즈, 베스트 웨이터, 베스트 웨이트리스, 베스트 헤어스타일리스트. 아니, 아까 베스트 바이버 있었잖아요. 와, 베스트 파마시스트도 있어. 이거는 진짜 많이 갔다. 베스트 스텝맘. 와, 이게 진짜 네가 짱 먹어라. 아니야, 좀 전 거 짱 먹으라는 거 취소. 베스트 덕시터. 네가 짱이다, 네가 짱이야. 이건 뭐지? 아, 컷. 이 모자는 미국 사람 아니면은 이 미국봉 제대로 맞은 사람이나 쓸 수 있는 모자인데.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야 또. 가격이 30불이면은 나쁘진 않아요. 이게 솔직히 퀄리티 되게 좋아 보여. 제가 미국을 좋아하긴 하지만은 이런 모자 쓰고 다닐 정도까지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와, 이게 진짜 크다. 와, 아, 이거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캘리포니아. 이 가방은 40불 예상해봅니다. 65불. 그렇다면 이 슬링백 이건 30불 예상해봅니다. 24불. 오늘 촉이 좀 안 좋네. 어? 이거 프렌즈에 나왔던 건가? 이거 프렌즈에 나온 커피샵 맞죠? 아, 맞네.
이건 뭐야? 이거 되게 웃긴다. This sign is made in the USA and not in China for a change.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미국에서 만든 거라고 아주 대놓고 자랑을 하네요. 미키 마우스, 미니 마우스. 아 이게 컵이야. 아, 마시기 되게 불편하겠다. 뭐 내가 마실 거 아니니? 이 스티커들. 딴 데서 막 오불시계 팔던 스티커들. 과연 여기는 3불 예상해 봅니다. 여기도 스티커는 5불이야. 이거 디자인 마음에 든다. 긴팔. 안에는 기모 재질이라서 좀 따뜻할 것 같습니다. 이건 또 49불이야? 와, 미쳐 뭐야? 와, 지린다. 이거 뭐야? 엘비스 아니야? 아, 이게 엘비스가 타던 차야? 엘비스 차 멋진데. 와, 차 봐라. 전화기에, 배터리에, 뒤에는 술병에, 옵션지에 장난 아니겠는데? 라라랜드. 여기 이름이 라라랜드였어. 우와, 저 차 뭐야? 와, 이 차 열나 신기하다. 이 사람 뭐 하는 거지? 빈 건데 여기다 글자 채워놓고 자기가 꾸미고 있네요. 이거 뭐야? 제임스 홍? 홍 씨야? 한국 사람인가? 아 중국 사람이야. 아 이 사람, 이 사람 나온 영화 몇 번 봤는데. 아 사인펠드에 나왔었구나. 아 The Chinese Restaurant 이 에피소드 봤는데 맞아. 거기에서 이 중국 식당 주인으로 나왔었어. 맛있겠다. 여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마이클 잭슨이 있네. 마이클 잭슨. 이 페라리를 뭐야? 아, 6마일 운전하는데 89불. 6마일이면 10km? 아, 이 노란 차가 89불이고 저 빨간 차는 129불이야. 근데 기왕 탈 거면은 이 빨간 게 낫다. 물론 제가 탈 건 아니지만. 여기는 뭐야? 아, 여기 무슨 쇼핑몰인가 보네. 저기 할리우드 사인 보이네. 좀 이따가 저기나 하이킹하러 가려고요. 저 하이킹에서 올라갈 수 있대요. 저 할리우드 사인에. 깃발 나와라. 다저스토어인가 보네요. 못하니. 못하니 요즘 왜 이렇게 못하니. 지금 쇼핑몰 맨 꼭대기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샌드라 블록. 아 샌드라 블록 옛날에 이뻤는데. 도널드 트럼프. 좀 전에 어떤 사람이 여기다 침 뱉고 갔어요. 제키 첸, 성룡. 여기 지하철이 있어? 메트로 레일이면은 지하철인가? 한번 가봐야겠다. LA에 지하철이 있었나? LA에 지하철이 있었어. 지하철 요금 얼마야 여긴? 싸네? 1불 75, 원데이 캡. 하루에 5불, 일주일에 18불. 되게 싸다.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배고프다. 여기 사이언톨로지 빌딩이 있어요. 그 누구야? 탐 크루즈인가? 그 사람이 신자도 있는. 여기서 피자나 먹어야겠네요. 배고프다. 언리미티드 토핑이 레귤러 17불, 라지 22불. 이거는 시그네처 피자. 뭐 먹지? 하와이안 먹을까? 아니다, 이 컨비네이션 먹어야겠다. Hello. Can I please get a combination? Regular size? Can I want a size combination? Yeah. Alrighty. For here to go? For here, please. Okay. Buy one pizza and get a free soda or 10% off. Which one? Yeah, I get the free soda. Free soda? Perfect. Okay. $18.56. Okay, credit? Uh-huh. 이 음료수를 공짜로 받던지 10% 할인을 받던지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하네요. 나야 좋지. 다이어트 펩시. 그냥 콜라는 액상과당 들어가 있어서 저 잘 안 먹습니다.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맛있겠다. Thank you. 이것도 갖다 주네. 팁 좀 줄 걸 그랬다. 에이. 맛있겠다.
막 맛있진 않은데 뭐 먹을만 합니다. 근데 토핑이 살짝 부족해 보이는데 팁 안 줘서 그런가? 근데 팁을 요구하는 게 너무 당연시되다 보니까는 왠지 팁을 안 주면은 서비스를 좀 못 받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안 그러겠죠? 피자 한 판 클리어 했습니다. 아 배불러. 저녁은 먹지 말아야겠다. 이제 차로 돌아가야겠네요. 2시 50분 이제 할리우드 사인까지 한번 하이킹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지하게 덥네요. 제발 그늘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할리우드 사인 가는 길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뭐야? 아 이러면 또 결정장에 오는데 아 어디로 가야 돼. 다행히도 그늘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삼각대 무거운 놈으로 들고 왔거든요. 제가 원래 쓰던 가벼운 삼각대가 좀 살짝 마탱이가 가갖고 무거운 놈 들고 왔는데 시작부터 힘드네요. 여기 미니 폭포도 있네요. 지금 올라가면서 보니까는 이 꽃이 되게 많이 보여요. 저 멀리에 할리우드 사인이 보이네요. 아 저기까지 언제가. 여기가 그늘이 초반에는 좀 있더니 좀 걸어 올라오니까는 완전 그냥 땡볕입니다. 저 멀리에 다운타운 LA도 보이네요. 근데 오늘 하늘 왜 이렇게 뿌옇지? 미세먼지인가? 힘드네요. 할리우드 사인 0.7마일 여기도 또 할리우드 사인 0.3마일 이 0.7마일짜리 위로 가는 거는 저길로 이 할리우드 사인 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0.3마일짜리 이거는 이쪽 길이라는데 이거는 할리우드 사인 앞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뒤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놈 여기 승마장이 있어요. 이제 하늘이 좀 맑아졌네. 다운타운 LA 할리우드. 이야 잘 보인다. 뭔가 잘못 온 것 같아요. 이 포장된 길 따라서 쭉 올라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포장된 길 따라 쭉 올라가면은 저 앞에 펜스 쳐져 있는데 허허 이상하네. 이쪽으로 가볼까? 여기에 무슨 길이 하나 있긴 있네. 어 여긴 근데 경사가 미쳤는데요? 이리로 가긴 좀 그런데 길도 되게 안 좋아 보이고. 어 동화뱀이다. 하여튼 캘리포니아 어딜 가나 동화뱀이야. 나 저 사인 뒤로 가보고 싶은데. 인터넷에 저 할리우드 사인 뒤로 가는 법 누가 올려놔갖고 그거 보고 따라왔는데 뭔가 바뀌었나? 저기는 못 갈 것 같아요. 야 길을 잘못 들었나? 한번 좀 돌아가 봐야겠다. 다시 돌아가면서 잘 살펴보고 제가 만약에 잘못 들어온 거면은 다시 맞게 한번 가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아 제가 좀 전에 이쪽 길로 올라갔었는데 요 게이트를 통해서 쭉 가는 것 같아요. 나 이게 집인 줄 알았는데 집이 아니었네. 여기 트레일헤드 써 있네. 아 꽃 이쁘다. 지금 여기 보이는 길 아닌 길 여기로 가면은 할리우드 사인 바로 코앞까지 가나봐요. 근데 못 가게 막아놨어. 구속될 수 있고 103불 벌금 있다네요. 여기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올라가서 막 훼손하고 그래갖고 못 올라가게 해놨다고 들었거든요. 처음 보는 꽃이네요. 향기는 안 나요. 아 맞다 나 비염 환자지. 좀 걷다 보니까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고 주택가가 나왔어요. 어? 여긴가? 할리우드 사인. 응? 뭐야 내가 갔던 길로 돌아가려네. 이쪽 길은 못 가는데요. 여기 사유지입니다. 아 나 이거 참 진짜. 오늘 해가 7시 한 15분쯤 지는데 지금 6시 23분이에요 해지면 깜깜해질 텐데 제가 전등을 안 갖고 왔어요. 아 이거 포기해야 되나? Excuse me. You guys know how I can get to the back of the sign? Yeah, just keep walking. Oh, that way? Yeah. Oh, awesome. Thanks very much. 아, 내가 아까 이쪽으로 왔는데 이쪽으로 가려네. 마지막 도전해보고 여기서 못 찾으면은 그냥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사실 지금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허허, 다시 여기로 돌아왔는데.
여기 말고는 길이 없는데. 여기가 아까 제가 처음에 올라간 데고. 에이, 안 가, 안 가. 아, 뭐야, 이거. 가이드 따라가도 못 가겠고, 사람들이 알려줘도 못 가겠고. 아, 내가 바본가. 아, 이것들 이쁘다. 한국에서 이거 뭐라 불렀더라, 이거 비슷한 거. 똑같은 거 아니어도. 강아지 풀? 도깨비 풀? 아니, 도깨비 풀은 아닌데. 하여튼 미국 강아지 풀은 사이즈 엄청 크네요. 아,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들어왔는지 알겠다. 이쪽으로 가는 거였어요. 제가 아까 여기서 올라왔는데 저 이쪽으로 갔거든요. 아,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아까? 바로 여기 있는데 Mountain Lee Summit Back of Hollywood Sign. 아, 나 진짜 제가 바보였네요. 아, 0.9마일이면은 왕복 1.8마일이면은 거의 한 3km인데 3km면은 한 40분? 지금 6시 40분인데 아, 몰라, 가보자. 와, 진짜 뭐 한 거야. 아, 나 진짜. 아, 이 마지막 구간 경사 장난 아닌데요. 내가 지금 이거 찍을 때가 아닌데. 와, 이쪽 뷰 멋있네. 이 안테나 드디어 나왔다. 이 안테나가 보이면은 그래서 왼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다 왔네요. 와, 이 뷰 장난 아니다. 저기에 무슨 호수도 있었네요. 밑에선 안 보였는데. 아, 여기구나. 할리우드 사인 뒤편 왔네요. 아, 시원하다. 이제 내려가 봐야겠네요. 이 시간 관계상 선셋 다 보긴 좀 그렇고. 올라와 보길 잘했네요. 여기 안 올라왔으면은 후회가 클 뻔했습니다. 아, 근데 뭐 안 올라와 봤으면 뭐 아예 모르지. 뭐 후회고 뭐고. 조금만 더 위로 올라오면 되는데 왜 여기서 이러지? 그래서 지금 계속 무슨 야생동물 소리 나고 있어요. 무슨 야생동물 소리가 이러지? 아, 너무 어두워졌어. 지금 안경도 안 갖고 와서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와, 가로등이다. 다 내려왔네요. 너무 어두웠어요. 개구리 울음소리야, 두꺼비 울음소리야. 사실 여기 엄청 많이 사나 봐요. 완전 소리가 서라운드로 들리네. 아, 드디어 차에 도착했네요. 너무 아무것도 안 보여서 살짝 쫄았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오늘 차박지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할리우드 근처에 무슨 박물관 주차장인데. 아, 너 조용히 좀 해. 이 박물관. 아, 근데 바로 옆이 큰 길가라서 시끄러울 것 같긴 하다. The next morning. 아, 지금 8시인데 또 어디 잔디 깎나. 아, 봄이라서 그런가. 아, 청소하는구나. 아, 아침부터. 아, 그리고 여기 주차장은 진짜, 어우, 최악이었어요, 최악. 어저께 새벽 1시까지 노래 엄청 시끄럽게 틀고, 새벽 3시 반에 바로 옆 차에서 계속 시끄럽게 막, 뭘 하는지. 어젯밤을 보낸 주차장입니다. 아니, 여기 뭐 이렇게 차들이 많지, 근데? 여기 무슨 피크닉 에어리어도 있어요. 오늘은 또 도서관 가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편집이 밀렸어요, 편집이. 아, 오늘 아침은 쌀쌀하다. 여기에도 피크닉 에어리어가 있네. 아, 무슨 피크닉 에어리어가 이렇게 많지? 박물관은 엄청 조그만데. 이게 박물관이거든요? 그냥 보통 집 한 채 사이즈야. 우와, 무슨 열매 열렸다. 많이도 열렸다. 이제는 차가 와서 청소를 하네. 미국은 청소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별로 깨끗하지가 않아. 이렇게 청소 열심히 하는데도. 아침 산책 잘 했고요. 이제 차로 돌아가서 밥 좀 해 먹어야겠습니다. 어제 점심 때 피자 한 판을 혼자서 다 때려 먹었더니, 아, 저녁 때는 좀, 사실 배가 좀 고프긴 했는데,
그래도 점심 때 한 과식 때문에 저녁은 바나나 하나로 그냥 퉁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배고프네요, 아침부터. 그래서 오늘은 아침부터 불고기 좀 먹어줘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 준비 완료했고요. 오늘은 샐러드가 없어갖고 너의 역할이 아주 크다. 너 매우면 안 돼, 임마. 일단 조금만 잘라 먹어봐야지. 어우. 제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이 고추에서 씨를 제거하고 먹으면은 그나마 좀 덜 매울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씨 근처에도 안 갔는데 요놈도 다른 요리하는데 써야겠습니다. 그냥 못 먹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되면 오늘 아침 식사 섬유질이 너무 부족한데. 눅눅한 김. 어? 아, 참. 제가 늘 먹는 이 즉석밥이 요놈 찰기가 없어요. 알랑미야, 알랑미. 자꾸 젓가락으로 이렇게 김 싸먹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네요. 숟가락으로 그냥 퍼먹어야지. 이렇게 해야 돼. 와. 여기 바로 뒤가 공항이었구나. 어쨌든 전 오늘 아침도 샤워를 하러 이거 체육관을 찾았고요. 와, 3일 연속 샤워라니. 아침부터 운동하는 사람들 많네요. 깔끔하네요. 이제는 우리가 도서관. 아, 너 진짜 나 노래 부르는데 얘는 나랑 왼수졌나? 내가 무슨 말만 하면은 지도 같이 말래요. 이제는 우리가 도서관에 갈 시간. 도서관 가는 길에 여기 잠깐 들렸다 갈게요. 99센트 only. 근데 순 뻥입니다. 무슨 99센트 온리야. 완전 낚시입니다, 이거 낚시.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여기 어딜 봐서 99센트짜리가 보이시나요? 아, 여기 있구나. 있긴 있네요. 오, 여기도 있고. 여기에 제가 자주 먹는 샐러드 야채가 있어갖고 그거 사러 왔습니다. 어딨냐, 콜슬러, 콜슬러. 설마 없다고 하지 말아줘. 아, 또 없어? 아, 나 이거 참. 이거라도 먹어야 되나? 4월 8일? 에이, 4월 8일은 좀 그렇지. 4월 13일? 오케이. 4월 13일 거. 오호, 이거 뭐야. 불닭이네요, 불닭. 김치 맛? 이런 것도 있었네. 좀 매운 거 안 좋아해서 안 먹습니다. 어, 이거 뭐야. 뿌셔뿌셔. 뿌셔뿌셔 99센트네요. 내가 이 가게 이름 체면치레 해주네. 또 다른 불닭. 아니, 이 매운 걸 사람들이 왜 먹는지 모르겠어. 어, 라면사리. 아니, 라면사리가 왜 여기 있어? 어, 날짜가 2월 28일까지예요. 지금 4월 초인데. 아, 이건 좀 곤란하지. 이거는 그나마 낫네. 6월 14일까지. 와, 이게 79센트라고? 월마트에서 50몇 센트인데? 하여튼 싼 척 오지게 해놓고 이런 데서 은근슬쩍 비싸게 팔죠. 이 뻔뻔함. Lowest prices guaranteed. 아이고, 연락 귀엽다. 스리라차. 자, 매운 건 잘 못 먹어도 이 스리라차 좋아합니다. 이거는 많이 안 맵거든요. 이거랑 식빵이나 하나 사가야겠다. 식빵 엄청 싸네. 날짜는 4월 9일. 아, 근데 냄새가. 냄새가 참 맛없는 빵 냄새가 나요. 그냥 여기 있어라, 너는. 이 귤. 399면은 월마트랑 가격 똑같네요. 귤이나 하나 사갈까? 아, 근데 좀 하나씩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애들이 있어. 에이, 그냥 월마트가 살려. 아니, 아니다. 월마트 언제 가냐. 오늘 바쁩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또 하루 종일 있어야 돼갖고 요놈 사가야겠다, 그냥. 라이브러리 도착했고요. 이거 이번에 새로 산 충전기. 성능 좋네요. 도서관에서 열심히 영상 편집하다가 배가 고파져갖고 차로 왔습니다. 점심을 좀 해먹어야겠네요. 오늘 점심은 튜나 샐러드 샌드위치. 아, 참치부터 까야지. 일단 국물부터 좀 제거를 해줘야겠네요. 밖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왜 이렇게 또 시끄러울까? 나머지 참치 국물을 꽉 짜줍니다. 어, 비린내. 그리고 이 마요네즈. 이거 일단 이 봉투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아, 내가 왜 칼을 꺼냈지? 포크를 꺼냈어야 되는데. 아, 뭐 대충 이만큼? 그리고 이 참치를. 아, 소금이랑 후추. 아, 재료를 미리 다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 이것도 오랜만에 하려니까 일단 양파는 썰어놓은 게 좀 남았으니까는 요거 다 넣고. 어이구 씨. 그리고 할라피뇨. 아, 이 할라피뇨들 고기 먹을 때 쌈장 찍어 먹으려고 샀는데 먹질 못하고 있네요, 매워서. 하지만 요 참치 샐러드 샌드위치에 넣으면 맛있다는 거. 이거를 조물조물 해줍니다. 조물조물. 일단 옆에다 두고. 좀 전에 도서관 온 길에 사온 샐러드. 드레싱은 Thousand Island. 그리고 이제 이 참치 샐러드를 빵에다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쓰레기를 같이 쏙. 어이구, 묵직하다. 아까 애초에 포크를 꺼냈었으면은 이걸 쓸 필요가 없었는데 또 낭비하게 됐죠. 오케이, 이거랑 음료수.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점심이 완성됐네요. 일단 샐러드부터 한 입. 오랜만에 상추 친구들 먹으니까는 맛있네. 그리고 튜나 샐러드 샌드위치. 이거 맛있다. 아, 지금 눈알 빠질 것 같습니다.